안녕하세요, 블라라입니다. 이번에는 수레국화 그리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죠. 이 뾰족한 부분, 특히나 외곽 부분에서 이렇게 뾰족,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살짝씩 강조해서 표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앞쪽에 몰려 있죠. 그리고 묘사 부분도 앞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조금 주어서 정성을 많이 쏟아서 그려주시면 좋고요.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톤이 다양하면 좋겠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거리감 차이가 나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조금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꽃을 받치고 있는 꽃대가 윗부분이 어둡죠. 이 꽃이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꽃 부분에 있어서 아, 색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샘플보다 하실 때는 밝은 파란색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묘사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완성도 높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레국화 꽃 설명을 해드렸습니다.